먹어야 돼. 오늘은 아주 대량으로 하는 계란말이 현장용이네. 난 한쪽에서 계란도 깨주겠어. 한 손으로 잘려고 한 손으로 깨는 겨. 현장용이야, 현장용. 이렇게 가정에서 조금씩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. 계란을 깰 때 여기서 한 손으로는 이렇게 밀고 검지는 밀고 이렇게 중지는 당기고 이렇게 하는 거. 한 마리 됐네요. 넣어가지고 채소도 여러가지 넣고 건강식입니다. 완전 날마다 건강식 직접 만드니까 먹는 분들은 다 좋은거지. 지금 왼손으로 촬영하고 오른손으로 계란을 떼고 있는거예요. 이렇게 많이 돌오리라고 해. 계란을 수십 년 계란 깼으니까요. 아주 그냥 끝내지네요. 아유 우리 여기 요리사님들 뭐 그냥 많은 것이 부드럽게 맙니다. 그죠? 슥슥슥슥 그마 한 계란놀이 하나씩 나오는게 역시 달인입니다. 이거 다 해야 되나요? 예, 그 다 해야 돼. 아니 이런 깨는 소리 뭐 요리하는 소리 이게 자체가 재밌지. 음악보다도 더 재밌어 원래. 이게 이 묘미를 아는게 모르겠네. 톡톡 그냥 요리하는 소리 뭐 끓는 소리. 오늘은 한 300인분을 하니까 엄청나게 바쁘네. 네 개 만들었네.
이제 이만큼이나 깨놨지. 계란말이 많이 해준가, 계란도 많이 깨야지. 합동작전이야, 합동작전. 계란 이제 다 빼고, 익은 거는 이제 내놨다니까 잘르면 되지.